안녕하세요. 디자이너 희지입니다. 오늘은 플로잉커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롱기장을 레이어컷하여 너무 가볍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트렌드 커트입니다. 모델분의 모발은 얇고 힘이 없어서 롱기장을 유지하려면 굉장히 처지는 모발입니다. 무거워 보이지 않게 가볍게 레이어컷 한 후에 질감 처리를 해준다면 볼륨감을 풍성히 살릴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섹션을 나누었습니다. 손상된 모발을 커트해 기장 설정을 하고 45도로 분배 후 네이프 부분을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.
여기까지 플로잉 커트였습니다.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으면서도 호수 부분만 간단히 드라이해주면 볼륨감을 줄 수 있는 커트입니다. 지금부터는 플로잉 커트가 더욱 돋보일 수 있는 소프트 볼륨 웨이브 드라이 스타일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여드린 플로잉 커트는 롱 기장의 가늘고 힘없는 모발을 가진 분들에게 레이어 컷을 통해 풍성한 볼륨감을 손쉽게 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. 드라이 기법을 통해 어렵고 틀에 박힌 스타일에 벗어나 감성을 자극하는 자신만의 트렌드 커트를 완성해보세요.